네, 안녕하세요. 네. 나연구소 북콘서트 제1회 캐시버 타이즌 스타 강사 윤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책을 보고 나눔을 하는 북콘서트를 나연구소에서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네, 윤지원 스타 강사의 보약서점, 캐시버 타이징 책왜 읽지? 제가 캐시버 타이징을 읽게 된 계기를 말씀해 드릴게요. 생타 연구소에서 이제 김일 대표님하고 등산을 가게 됐는데요. 김일 대표님이 캐시버 타이징이라는 책을 해서 습관 챌린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케팅 습관 챌린지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 이제 또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챌린지 한번 동참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예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제가 책을 너무 안 읽었기 때문에 아 책에 대해 이거 마케팅을 떠나서 나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었어요. 그래서 예 마케팅을 떠나서 습관을 좀 들이고 싶다. 책 읽는 습관. 네, 여러 가지 습관을 들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동참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독서 모임이 70일 동안 진행을 해요. 70일 동안 한 꼭지씩 어떨 땐두 장, 어떨 땐세 장. 이렇게 한 꼭지씩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요약을 합니다. 세줄 정도. 1, 2, 3.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블로그에 요약한 내용 쓰기. 그 다음에 유튜브에 요약한 내용,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 영상 찍기, 그 다음에 카페에 옮기기, 요게 습관 챌린지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56일 차 되었어요. 그래서 캐시버 타이징은 습관을 들이려고, 책 읽는 습관, 그 다음에 블로그 쓰는 습관, 그 다음에 유튜브 하는 습관, 예, 요거를 한번 내가 같이 동참하면서 드려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캐시버 타이징은 요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럼 캐시버 타이징은 어떤 책이냐 얘기하면 이 캐시버 타이징이 저희가 읽을 때만 해도 50일 전만 해도 없었어요. 책이 없어갖고. 중고로 한 15만 원, 14만 원, 막 이렇게까지 비싸게 팔렸던 건데, 지금 제가 책을 갖고 있는데, 저는 책을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새로 또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아, 야, 이거 중고로 그렇게 비싸?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책이었고, 그래서 얘는 작가는 듀류 씨, 막 이렇게 여기 나오거든요. 듀류 에릭 휘트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살 때부터 학교에서 자기가 이렇게 마케팅을 해갖고 친구들한테 막 주문서를 받고 막 그랬었대요. 예, 그러다가 대학 전공을 하고, 나중에는 회사에,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세계 최고 광고인이 되었대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했던 거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러면 뭐냐? 소비 심리를 꿰뚫어 보는 마케팅의 비밀. 예,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갑을 열어야 하는 그러니까 광고인의 비법, 내가 했던 거, 비법하고 전략. 요런 것들이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우리 1인 기업 특히 우리한테도 도움이 굉장히 몇 가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캐시버 타이징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인 기업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우리하고 정말 예, 어, 다, 어, 함께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정말 마케팅에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광고를 왜 할까요? 왜 광고를 할까요? 이런 말씀. 만약에 내가 뭐 물건을 팔아야 된다고 하면 이 물건을 많이 알려야지만 사람들이 알고 그걸 구입할 수 있고, 나를 알려야 된다 그러면 나를 많이 알려야 내가 많이 팔리겠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역시 연하 대표님 얘기 잘하시는데 광고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야, 그러면은 광고를 왜 하? 이게 광고를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광고를 잘하는 방법.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 욕구.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을. 광고를 함으로써 지갑을 열게 하는, 예, 그런 거라서 광고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다.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 예, 그러면 그 사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뭘 먼저 알아야 되냐? 리즈. 니즈. 네, 상대방의 리즈. 또, 손 대표님 뭘 먼저 알아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면, 광고를 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 대표님은요? 내 상품의 본질과 가치와 누구한테 필요한 상품인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여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는 약간 이거 뭐냐? 요거 한번 맞춰볼게요. 네. 초성이에요, 초성. 퀴즈 기피 퀴즈. 뭐뭐뭐뭐뭐뭐뭐 한자입니다. 한자 사자성어고요. 네, 약간 손 대표님 그 얘기하고 아, 비슷한 얘기예요. 지피지기 백전 백승. 오! 예! 연하 대표님 한 표. 네, 맞아요. 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게 있대요. 이게 욕구.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욕구, 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먼저 얘기를 해요. 광고하기 전에 욕구를 알아야 된다. 어떤 마음인지 심리를 먼저 안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1장이에요. 1장. 1장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랍니다. 나 자신. 나 자신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욕구에 대해서 8가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생존의 욕구.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사는 즐거움. 수면 연장 이런 욕구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손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 것 같으세요?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뭐 식욕, 뭐 식욕, 수면욕, 뭐 예, 숙면욕. 이런 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 맞아요. 또 무슨 욕구가 연하 대표님은 무슨 욕구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좀 재미있는 게 재밌는 거. 좋아요. 아, 사는 즐거움 나왔어요. 오, 사는 즐거움 나왔어요. 여기 맞아, 욕구에 또. 우 대표님. 우 대표님은? 무슨, 우 대표님의 욕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한테 깔려있는 욕구. 일단은 뭐 사람들의 우리 3대 욕구라고 하잖아요. 생리적인 식욕, 성욕, 수면욕을 포함해서 그렇죠. 향상심,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욕심, 향상심. 우와, 대표님 진짜 잘 맞췄어요. 맞아요. 여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남보다 우월하고 이기고 싶고, 예, 뒤떨어지지 않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 네, 그런 마음도 여기 다 포함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적 욕구도, 예, 기본적인 욕구고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 예, 이렇게 8가지의 기본적인 사회적 안정,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연장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보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예, 그거를 이용을 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거를 먼저 내가 알아야지 그거를 확 캐치해서 광고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욕구를 먼저 알아봐요. 욕구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소비 심리학의 17가지, 예, 기본 원칙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2장이에요. 2장에 소비 심리학. 내가 살때 어떤 심리로 사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심리, 어떤 심리로 사나? 저기서 전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송혜교 목걸이? 송혜교 목걸이.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무슨 심리냐? 아, 연예인 송혜교가 하는데 나도 하면 이뻐지겠지. 나도 송혜교가 될수 있겠다. 나도 송혜교가 될수 있겠다. 뭐 이런 욕구. 그럼 이제 송혜교 목걸이라든지 아니면 궁중 심리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런 심리가 17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 이런 심리구나. 궁중 심리를 이용해야 되는구나. 그런 심리가 나오고요. 제가 또 생각나는 건 공포.
자, 오늘까지야. 너가 이거 안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저는 스마트폰 강사잖아요. 그러면 너 스마트폰 모르면 예, 생존이 안 돼. 예, 죽어. 스마트폰 모르면 뭐 요기요 배달 못해서 죽어. 예, 스마트폰 꼭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공포를 준다든지. 공포가 하게 되면 사게 된대요. 그래서 그런 사는 심리에 대해서 나와요. 17가지가. 그래서 그것도 되게 도움이 저 많이 됐거든요.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심리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도 되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심리를 알면 어떻게 예, 광고를 하냐. 어떻게 광고를 하냐가 나와요. 그래서 효과적인 광고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헤드라인, 뭐 헤드라인은 아주 굵고 잘 보이게.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 2 이렇게 쭉 예, 멘트별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은 내가 적용할 거는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서 우리가 정말 카카오톡에 광고하는 그런 멘트, 카카오톡에 많이 블로그 올리잖아요. 그럴 때도 요 멘트를 좀 따갖고 올리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들이 쭉 나오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블로그랑 유튜브랑도 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다 광고 마케팅 좀 더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런 책이라고 지금 읽어서 도움이 조금 많이 됐고요. 저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게 틀릴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그 블로그를 계속 이제 쓰는 거는 썼으니까 그거보다는 유튜브가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유튜브를 매일매일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책이랑 상관없는데 캐시버타이징 요번에 챌린지 하면서 이제 제가 도움이 된 거, 도움이 된 거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된 거, 이거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강사 엠지연입니다. 오늘부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챌린지란 말이죠. 정말 내가 습관을 들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윤지원입니다. 챌린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 연구소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 너무 죄송, 아, 아니다. 죄송해요. 나 연구소가 아니고. 생타 연구소입니다. 생타 연구소에서 습관 챌린지 책 읽고 하게 되었는데요. 아, 책이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인데요. 아, 뭐였지? 아, 캐시 버다이징. 캐시 버다이징. 자, 광고에 대한 얘기 같아요. 제가 1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광고는 그 사람이 보면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래요. 행동을 하게. 사게 만들면서 그 사면서 내가 그거를 행동을 하게. 예,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여덟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장에서는요. 그래서 1장에서 여덟 가지 얘기하는 거는 좀 컨닝 좀 할게요. 맞다. 그 여덟 가지의 기본, 생명력,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는데 뭐냐면요. 생존, 사는 즐거움, 수면 연장. 그렇죠. 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수면이 연장돼야 되고 생존입니다. 살아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남보다 우라고 이기고 뒤떨어지지 않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 아, 그렇대요. 네. 예. 남보다 우월하 자존감, 아니, 자존감인가 그래요? 우월 여기까지 볼게요. 네, 이렇게 했는데 예, 맨 처음에는 잠깐만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찍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 한 56편 돼가는데요. 그래서 많이 네, 성장한 거를 좀 네,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 이거 잠깐만 또 보여드릴게요. 45일차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캐시버타이징은 깜짝 선물로 자극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깜짝 선물. 어머, 웬일이야. 누가 저한테 깜짝 선물 좀 주세요. 깜짝 선물. 자, 이 깜짝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깜짝 선물을 붙여서 광고지를 보내라. 두둥. 두 번째, 깜짝 선물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효과적이다. 두둥. 세 번째, 서비스. 이 서비스의 장점을 설명하고 상품권, 절약 상품권을 제공하라. 두둥. 이렇게 세 가지네요. 자, 그러면 깜짝 선물을 이렇게 봉투에 붙여서 500명한테 한번 보내보고
깜짝 선물을 봉투에 붙이지 말고 500명한테 보내라고 해본 합니다. 오, 정말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죠? 그러면 이 깜짝 선물은 뭘로 해야 해?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그런 결혼 뭐 알 수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다른 대표님 같이 참여하는 다른 대표님이 영상 찍은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자전거를 타시면서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그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게 유튜브로 있으니까 제목을 하나씩 다 하고 거의 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까먹을 때나 그러면 또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내가 그러면 다시 또 클릭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블로그로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블로그로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70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캐시버타이징 이렇게 해서 저한테 캐시버타이징은 예, 그래서 습관을 그래도 유튜브를 그래도 습관을 들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잠깐만요. 또 화면을 마지막으로 또 공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한테 타이징 요거 책은 뭐냐? 잠깐만요. 공유. 어쨌든 유튜브로 정리를 하게 되니까 예 그거 촬영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어져서 유튜브 스타라고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유튜브 과정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초보 유튜브 이거 책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됐고 자 두 번째는 우리 대표님 우 대표님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를 또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북 콘서트를 만들게 됐어요. 캐시버 타이징으로 인해서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보면 캐시버타이징 중에 내용이 캐릭터 이미지화 해서 보여주면 기억에 많이 남고 더 그게 매출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캐릭터로도 한번 해봐서 독특한 이미지를 한번 남들이 안 쓰는 거 예, 그런 걸로도 한번 해봐서 오늘 그 프리젠테이션도 이렇게 캐릭터로 한번 해봤어요. 예, 조금 더 기억에 더 남게 해보려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라라는 것도 좀 많이 남아서 그 썸네일도 이렇게 캐릭터를 넣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김일 대표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예, 저도 한번 캐릭터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옷 기억은 뭘까요? 성공. 아, 예, 성공도 되는데 사고? 에 박수, 아우 박수는 쳤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또 틀려. 약간 뭘까? 그 내가 이게 뭐를 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어 제가. 예, 예, 이 책을 습관, 예, 습관. 책 있는 아 맞아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래도 예 한쪽이라도 읽으니까 예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루에 5분씩 읽자 한쪽씩 읽자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시의 기억은 뭘까요? 성장. 오 맞아요. 오늘 연하 대표님 1등 오 네 그래서 제가 성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큰 선물을 안겨준 책입니다. 여러 가지 너무 나한테 많은 게 남은 많게 많은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아, 제가 또 게스타잖아요. 게스타. 어이구 이게 뭐야. 많이 본 사람들 있네요. 아이고, 자, 오늘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정화 대표님이죠. 성함이 오늘 못 오신 분. 이, 네, 그분은 사진이 없어갖고 네. 네 사진이 없어갖고 못했는데 또 안 오시네요. 사진 왔는지 알았나 봐. 안 오셨어. 사진 있으면 넣어드리려고 했거든요, 우리. 와, 근데 우경아 대표님 진짜 잘생기게 나왔어. 이거 그 예, 이거 대표 사진 있어. 대표님의 대표 사진. 그래서 야, 제가 또 게스트 아닙니까, 게스트. 예, 한번 해야죠. 자, 도깨비 날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상하고 아름다운 콘서트.
책을 읽고 나누면은 무엇이 될까? 땡 나와라 와라 뚝따 땡 나와라 와라 뚝따. 자, 여기서 뜨등 땡은 여러분들 우리 선수 대표님들께서 카카오 저희 방에다가 땡이 뭘까라고 생각하셔서 한번 적어주세요. 지금 땡 나와라 와라 뚝따 땡. 우리 개사를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연구소에다 보면 나연구소에다 보낼까요? 네. 나연구소에다가 네, 땡 나와라 와라 뚝따.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기다가도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가로는 오, 우 대표님 괜찮은데요? 무엇일까요? 오, 나는 뭐랄까? 땡 나와라 와라 뚝따. 땡 나와라. 내가 왔대요. 내가 뚝다. 아이고. 오, 지혜가 뚝다. 야, 좋은 거 많이 나왔다. 지혜나 지혜라 지혜 나와라 뚝. 아이디어. 오, 아이디어 좋다. 대박 나와라. 오. 많이 나오네. 대박 나와라 뚝다. 또 뭐가 나올까? 대박도 좋다. 또 뭐가 나올까요? 나는 뭐가 나왔을까요? 맞아, 나는 성공. 성공하고 싶어. 오, 콘텐츠도 나왔네요, 진짜. 야, 콘텐츠도 나오고. 또 뭐 나올까요? 또 프로그램 나와라. 어, 대표님 진짜 이게 무슨 소리 나와. 손 대표님이 안 적어. 손 대표님 지금 계속 생각 중이세요. 손 대표님 빨리 적어줘. 30분이야 지금. 그만둬야 돼 이제. 손 대표님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유. 그럼 나는 행복 나와라. 오, 자신감. 오, 우리 대표님 진짜 많이 나온다. 아. 그럼 어때요? 그럼. 손 대표님. 네?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자를 써서 그래. 모자 빨리 벗어요. 모자 벗고 빨리 생각해요. 자, 그러면 네. 아유. 생각 나와라, 생각. 아유, 퍼즐이 맞춰져네. 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예. 돈 나와라 뚝딱으로 한번 불러볼까봐요. 예, 네. 돈 나와라. 돈 나와라 뚝딱. 고객, 우 대표님 맨 처음 걸로 한번 불러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좀 찍을까?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하나, 둘, 시작. 이상하고 아름다운 콘서트. 책을 읽고 나누면은 무엇이 될까? 돈 나와라 와라 뚝따 고객 나와라 고객 나와라 뚝따. 재밌다. 와. 아, 아유. 자, 우리 나연구소 식구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